빈손으로 오게 만들고. 홈그라운드였다 이거지. 한편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한 한 가정에선 거짓말 없는 아주아주 아주 솔직한 추석을 맞이하고 있었다. 너무 늦었다. 일찍 오면 죽어라 일만 할 것 같아서 최대한 늦잠 부리다 왔어요. 엄마 말도 마. 명절날마다 여기 와야 되냐고 히스테리를 그렇게 부르는데 아 진짜 데리고 오느냐고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. 간식 데리고 왔어. 야 니가 엄마도 이러면 며느리 니가 터졌다고 어찌나 씹어대지. 나 그냥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. 정말요? 당연하지. 아니야 너 얼른 옷부터 갈아입고 빨리 부엌으로 가라. 너를 위해서 내가 부엌에 아주 산더미처럼 일입니다. 어머 근데 어떡하지 어머니. 저 오늘 웬만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가려고 갈아입을 옷을 하나도 안 가지고 왔는데. 어, 잘했다 얘.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아주 편한 옷으로 준비했어. 막걸리야. 여기 받아봐 우리 며느리.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. 어머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. 아 이번 명절에는 또 밥상을 몇 번이나 차려야 할까 생각만 해도 깝깝하네. 아우 짜증나 정말. 우주 안에 가라. 어머니. 이야. 살짝 좀 먹지. 아주 그냥 자기네 집에 왔다고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네. 아유 우리 집에서 하는 것도 모자라고 여기까지 나와서 내가 해? 아 미쳤나? 엄마 눈치도 보이잖아. 어머 피 많이 났니? 그럼 엄마 피 많이 났나? 예, 돈 벌어라 고생한 우리 귀한 아들이 추석 날까지 집안일하는 꼴을 내 두 눈 뜨고 못 보지. 어머니 저도요 직장 다니고 집에선 아주 귀한 딸이에요 어머니. 알지 얘야 내가 너무 잘 알지. 그래도 그냥 네가 해. 아니 꼬면 네가 시어머니 하든가. 명절만 되면은 진짜로 어? 내 마누라 눈치 보랴 엄마 눈치 보랴 정말 내가 괴롭다 괴로워. 야 엄마 너 그 술 가지고 일로 와. 괜히 명절에 그 두 여자 사이에 꼈다가 뼈도 못 치려. 이럴 땐 그냥 술 진탕 먹고 뻗는 게 최고야. 역시 아빠는 정말 경력자라 잘하신다니까. 술 먹고 티 안 좋게 해야지. 당신 이따 집에 가서 두고 봐요. 미안하다. 요거 한 손으로 하고 나머지 한 손은 요것도 좀 부탁한다. 그렇게 많이요? 그럼 냉장고에 또 있다. 나 죽겠어요 어머니. 아 집에 가고 싶어. 집에 가고 싶어라. 아이고 아주 그냥 노래를 하는구나 노래를 해. 그렇게 하면 더 보내주기 싫은 거 모르니? 아닌데요 정말 짜증이 나서 그래요 어머니. 아 짜증나.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저녁 밥상 차려라. 어머니 저 지금 엉덩이 붙인 지 딱 1초도 안 지났는데 어머니는 정말 저 앉아있는 꼴을 못 보시나 봐요. 못 보겠어. 그렇게 아니 꼬면 네가 시어머니 하든가. 어머니 우리 오늘 저녁은 외식해요. 저희가 살게요. 아유 예 너만 심하게 고생하면 되는데 왜 우리 귀한 아들 용돈을 쓰니 그래. 어머니 이럴 때 보면 정말 남들보다 못하신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머니 저 저녁 밥상만 차려드리면 가도 되죠? 저도 빨리 친정 가서 시댁 흉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. 그래 이왕 왔으니까 네. 미진이 얼굴을 좀 보고 가려. 아가씨요? 아 됐어요 뭐 얼마나 보고 싶은 얼굴이라고요. 엄마 나왔어. 어머 내 딸 왔구나. 아빠랑 오빠네. 어 여기. 아빠 술 안 취했는데 술 취한 척 하고. 오빠도 지금 술 취한 연기 하느냐고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맛있게 좀 와. 반가우셨어요? 올해도 어김없이 힘든 일 다 끝내놓고 나니까 오셨네요. 당연하죠. 그게 불만이면 언니가 신우이 하던가요. 옳지 잘한다. 언니 배고파요. 저 밥 좀 차려봐요. 싫어요. 아가씨는 손이 없어요. 발이 없어요. 언니 손발이 있는데 제 손발을 왜 써요?
시댁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여기서 일 시키긴 그러니까 만만한 네가 하렴. 결혼 전엔 며느리도 친딸이라 다름없다더니 아닌가 봐요. 아니야, 어떻게 며느리가 친딸이 될 수 있어. 네가 아주 그냥 감히 배 밖으로 나왔구나. 그럼 어머니, 아가씨 밥상만 차려드리면 가도 되죠? 그럼 그래. 근데 혹시 너 뭐 잊은 거 없니? 없니? 어머니도 참 이런 건 귀신같이 챙기신다니까. 어머니 조금밖에 못 넣었어요. 어머, 진짜 조금이다. 이렇게 심할 정도로 조금은 몰랐다 얘. 어머니 아들이 워낙 꼬리만큼 벌어오잖아요. 아, 그래. 그래. 뭐, 너 몰래 네 남편이 나한테 매달 200씩 쏜다. 정말로요? 이가요? 어머님한테 200이요? 여보, 당신 간이 진짜 배 밖으로 나온 거 맞지? 그치? 엄마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해? 지난 설날 맞은데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. 얘 명절 때마다 이 두 여자들 눈치 보느라고 내가 돌아봐. 정말 올해 명절도 이래저래 짜증나는 명절이네요, 어머니. 그러네, 그러네. 누굴 위한 명절인지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.